트로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꼬마. 에이, 그래서 우석이 형 벌써 가쁘댔지. 아, 나 너희 나 가쁘지 그러면 나는. 우석이 형 댄스 풀었지. 얼굴에 막 기름이 다. 아, 혹시? 네. 직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막 얼굴 말해주셔서. 왜요? 저랑 체인지 해보시죠. 너무 고맙다고 여기다가 대고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천. 할 수 있겠지? 그럼 슬바 위에 오르죠? 아, 저희가 무대 보는 말이 통으로 에빌바디. 저는요 이 가방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하는 거 나올 거예요. 에이! 긴장되고 크기도 푸지해서 이게 안 꺼내줄 수도 있고 꼭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약간 다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하려고 이거 잘 조심했어요. 거기서 이거 이런 걸 했는데 저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시고 제 생활 사람의 답은 크기였어요. 그냥 크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하트 꺼낸 거 너무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팬분들 좋아해 주셨으니까. 아니 하트가 안 떼서 이 장가에서 저는 앨범 끝났습니다. 할 일이 끝났습니다. 이 가방에서 나온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앨범 끝났습니다. 이 가방에서 나온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보셨나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하트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평소에 하던 그런 행동들이라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팬분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고 굉장히 신났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하트 이벤트 엉덩이 붙였습니다. 강의 다리 한번 하트 타투 해야 되는 거지. 저 타투샵을 알아보고서 이제 시간상 여건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좀 무리겠구나. 그러면 이제 룸피팅이 어떨까? 나름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뭐 부가적인 잘 못해요. 한번 다른 조그맣고 좀 귀여운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좀 약간 가사처럼 약간 쫄아서 해가지고 좀 더 씩씩하게 했어야 하나 싶긴 하지만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신 분들이 즐거웠으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하트 이벤트 잘 보셨나요?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 도토리 가방에 제 하트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이 하트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몹시 뿌듯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있던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주시고, 그리고 지켜봐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해주셔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듀! 여러분 저희 하트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트 이벤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번 MBC에서 어떻게 팬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번에 주제는 팬 우리 아미분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진영의 그 이제 월드투어 할 때 하트 이벤트를 덕분에 저희가 하트 이벤트를 우리가 국민보다 보호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팬분들이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 그냥 우와 태양아 하면서 막 약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고민보다 고또 하트 이벤트 하게 됐어요. 이제 연말 마지막 무대니까 리허설 때 잘 붙었다가 산업 때 안 붙었어요. 그래서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바닥도 찐득하고 그 하트 면도 찐득해서 이 찍찍이를 해도 그 두 면이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되게 부드러운 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팀들 성공하게 됐습니다. 하트 이벤트뿐만 아니라 오늘 한 무대가 더 남아있죠. 마이크라도 남았는데 그 마마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건 영어 버전이었잖아요. 김민 씨는 한국어로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하고 그럼 연말이 끝납니다. 저도 22살이 되고요. 이봐, 내가 집에 있을 줄 알았어. 씨. 안녕하십니까. 그래,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연락을 못 받았겠지. 요즘에 몇 시지? 진동으로 해놨으니까 핸드폰도 못 받고, 어? 뭐야, 잠이 오냐? 어? 딱 켰어요. 아무 주제 없이 그냥 윤기 형한테 또 카톡이 왔네. 나 없으면 어떡할래?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 이상하다고 약 먹으라 그랬어 안 그랬어? 너 뭐하냐 지금? 아이 랜딩도 일단 먹고 위로 나가는 거. 저도 그냥 맨몸처럼 여러분들 우리 오늘 무슨 대화일까요? 막힌 거랑 다른 분도 그냥 했나 본 거? 네, 주제가 없는데 이만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진짜 다시 돌려가는 게 좋은데 주신 것들은 다 냄새가 좋은지. 야! 형태 왜 이래? 제일 행복한 때가 그냥 무대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는 거? 그게 진짜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Remember the way you made me feel. Such a love, but something in me knew that it was real. Frozen in my head. 한 시간 동안 떨어져 이걸 받아. 이렇게 높았나? The way you made me feel. 이거죠. Such a love, but something in me knew that it was real. Frozen in my head.
Pictures I'm living through for now, trying to remember the good time. Our light was going through so loud. Memories of time my dome and I hate. Paper hearts and I hold the fears of yours. Don't think I would just forget about it. 어떻게 하든 이게 살긴 살잖아. 내 맘 이렇게 아픈데 짓궂은 넌 왜 해맑게 웃는 거니? 우와, 네가 사는 것뿐인데 가슴 속 넌 비처럼 끝없는 눈물이 돼. 우와, 손 내밀면 닿을 듯 네가 있는데 왜 멀기만 하거니? 내 맘 다 달아도 난 너 아닌 길을 갈 수가 없어.